추천을 받자 6시 내 고향 군욕진 3인방이 모자 매주수요일마다 5만보를 받던 5만보김에 다 3년 기다리게 됐네요. 저는 매주 바다로 렛츠고 했었는데 청년 대리가 되었죠. 부장님의 대리님이요? 어때 괜찮죠? 똥줄을 끊어져라 민원을 해결하던 제가 청년 대장장의 소란수로 군욕진 청년 대장장의 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Let's go! 6시 내 고향 7천의 특집 청년 회장이 간다! 7천의 특집 5만 봉이면이 간다! 이게 아니고 예. 바다 보이죠? 바다 사나이! 아니 이분들 처음부터 방송 역심 넘치시죠? 보세요 이 허벅 씨. 허벅 씨는 진짜 이게 뭐야 이거 이쑤시개가 뭐야 이거 나. 아니 갑자기 다 몸 자랑을 하세요. 아 진짜. 그건 좋지. 근데 드는 거는 이런 게 필요하죠. 오야 일을 하기에는 정말 좋은 두 분이 오셔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아 근데 우리 왜 부른 거예요? 왜? 여기에 정말 제가 그때 한번 방송하고 너무 마음이 불편해서 한번 정도는 꼭 와야겠다 했던 어머님이 계세요. 아 진짜 혼자 사신 혼자 이렇게 사는 거지. 아버지는 언제 가셨나요? 돌아가신 제가 30년 됐나? 남편의 부재로 빠듯했던 생활. 매일 저녁 불을 지피며 어려운 살림을 꾸려오셨는데요. 어머니의 아픈 시간까지 켜켜이 쌓인 손때 묻은 부엌입니다. 신장 팽막 수술을 했어요. 가슴 이렇게 짜겠어. 다리는 20살 먹어갖고 사고로다가 이렇게 장애가 됐어요. 삶의 무게는 점점 더 무거워져가고 어머니는 이제 희망마저 내려놓았다 하셨는데요. 하지만 저희는 청년 회장단이잖아요. 어머니의 소원 들어드리러 지금 갑니다. 어머니가 사시는 집에 가는 건데 계속 이런 길이에요. 계속. 깊은 산골에 있는 탓에 차도 들어가더라고요. 지금 뭐예요? 주변에 집들이 없죠? 그냥 혼자 그냥 사시는 거예요? 밤에는 무섭겠다. 산이라 멧돼지도 있을 것 같았고 경사가 심해서 아주 힘들었어요. 정말 외딴 곳이네요. 계세요. 고장수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 기억하시죠? 아이고 회장님. 아이고 안녕하세요. 어머니 저 다시 올 줄 몰랐죠? 예. 오늘도 몰랐네. 어때요? 너무 반갑습니다. 너무 반가우신 건가. 어머니 다 보시죠? 우리 네 6시네고요. 6시네요. 제가 그저께 민속촌 갔다 왔거든요. 바로 이상형이에요. 덕순 씨에겐 낯설 수 있겠어요. 불을 지펴서 방을 데우는 옛날 집에 사시는 분은 처음 뵀어요. 근데 어머님이 중요한 것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거동이 조금 불편하세요. 많이 네, 그런데 이 장작을 일일이 다 옮기시고 이걸 또 다시 여기 떼시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시거든요. 이거 진짜 이런 어우 아우 물도 여기다 온수를 이렇게 저거 해가지고 물 데피셔가지고 하시는 거네. 이게 제 세면대 여기다 놓고서 머리 감고 샤워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해요. 여기 물 데어갖고. 화장실은 어디 있어요? 저 마당도 나가야 돼. 마당이에요? 네, 저 나가셔야 돼. 이게 화장실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재래식입니다. 날씨 안 좋을 때 눈이 오거나 그러니까. 여기 빙판길이거나 비가 오거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그거를. 그래서 제 생각은 도대체 뭔데? 아, 왜 뜸을 들여요? 화장실을 갈아엎어드리자. 큰 공사겠는데요? 아니 우리 전문가도 아닌데 진짜 화장실을 정하는 거야? 화장실을 어떻게 알아본다고? 근데 이게 세분이 가능해요? 좋아. 나는 형은 단순해서 좋은 거 같아. 아니, 좋긴 좋은데. 미쳤니? 야, 지금 잠깐 멘붕이야. 아, 나는 지금 그냥 대충 뭐 농사일 하실 줄 알았죠? 농사하고. 집안일하고 하실 줄 알았죠? 그러면 7천의 특집도 아니고 그렇지. 제가 다시 두 번 올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지. 기획은 좋은데. 6시 내 고향 7천의 특집 화장실을 바꿔드립니다. 자, 입장하세요. 누가 또 오세요? 40년 만에 처음 벌어진 역사적인 순간. 미니밴이네. 모두가 실망한 이때.
진짜 화장실 전차 군단이 나타났습니다. 어머 어머. 굴착기까지 올 줄 몰랐습니다. 야, 진짜 일 크게 벌리셨네. 그렇습니다. 뭐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려면 이 정도는 기본이죠. 이제 어머니 소원 성취 하실 일만 남았습니다. 어만무기 화이팅! 야 우리 야! 야 너무 행복하겠다. 아버님이. 어머니 보셨죠? 다 불러보고 정말 나 어머니. 이름탱을 보니까 성룡 회사 아버지. 헐. 아, 그렇죠. 전문가가 오셔야죠. 아 정말? 오늘 대공사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아 오늘 박수! 든든한 지역문입니다. 이래서 큰 소리 치셨군요. 제가 미리 이야기를 들은 게 있어가지고요. 뭐 네. 불편한 점이 많더라고. 그래서 오늘 제가 오가지고 해결 멋있게 한번 해드릴게요. 작업 개시! 예! 먼저 불찾기가 될 수 있게 길부터 닦고요. 아, 이거 빨리 와서 이거 저 잘해줍니다. 우와, 청년 회장단이 배수관을 맡아서 2인 1조로 날랐는데. 오케이, 오 이거 어머 어머 야 역시 덕순이 틀려버렸어 혼자서도 no problem 어머 대리 일 잘하네요 저걸 뛰어가요 어 형님 성령 그냥 질 수 없죠 대리한테 어머 자 회장은 바라봅니다 그냥 청년회장 어서 와 들고 와 아이고 아이고 배수관 앞에 처참히 무너진 청년회장의 자료입니다 어머 Let's go 청년회장 남들은 뛰고 있지만 저는 걷기도 힘듭니다 야 청년회장이 아니라 청년 약골이다 약골 아이고 정말 청년회장님 네 언니 회장님 예, 예. 여기다가 화장실을 놓을 거니까 아, 여기다가 뽑아주세요 아 여기가 위치시구나 네. 바로 집 옆에 화장실을 놓으려고요. 어머니 톱 좀 주세요, 톱. 어린데 제가 섞을게. 아니, 여기 들어가야 돼. 아, 이리로 들어가라고요? 여기도 문 있어요. 열어보셔. 아, 열어줘. 어머. 집과 연결되는 쪽문이 있었는데요. 아우, 실상에 걸렸습니다. 아우, 실상 걸렸어. 아유, 괜찮으세요, 어머니, 괜찮아. 문지방 하나 넘었을 뿐인데 땀은 뻘뻘 나고 힘세다고 자랑했는데 예, 예. 톱 하나 찾다가 체력 다 썼습니다. 아, 여기다. 여기 있네, 톱. 아, 다시 힘쓰려면 강을 보충해야 돼요. 청년 부장님, 뭐 하십니까? 딱 걸리셨네요. 정말이야, 눈치 빠르네, 진짜. 아유. 뭐 하고 계셨습니까? 네? 뭐 하셨습니까? 입에 가루가... 톱은 알겠는데. 쟤 못 넘겼어. 빵이라 목이 메서요. 저 이런 식으로 한 번만 더 그러시면. 아침을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만년 부장이죠. 네? 갑질하는 거야? 열심히 해서 열심히 해서 사장 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한 번이 화이팅! 회장님 자, 언제 계세요? 청년 부장님은 일 시키면 손이 많이 가는데 우리 청년 대리 보십시오 일 정말 잘합니다. 어머 오 예 승진 타임. 덕순이가 부장 되면 안 되니까 열심히 했는데요. 형님 부장님 또 사고 치셨나요? 예. 이거 어머니가 뿌리채 살려서 옮겨달라고 했는데. 야 이거 어떡하냐? 나무를? 뭔데 이게 무슨 나무인데? 이거 구찌뽕 나무인데요. 어떡하냐? 어머님이 심심할 때 하나하나 따드시는 재미 중에 하나라고 하시는데 그 재미를 형님이 죽여버렸습니다. 어머! 어째요? 제가 만년 부장이라고 봅니다. 이상하지 않나? 오, 슬퍼. 남은 구찌뽕 나무를 살리고 화장실 저는 잘 닦아서 평평하게 땅을 만들었고요. 이야, 착착 주내게 돼가네. 인테리어 전문인 저희 아버지도 나섰습니다. 아, 전문가 아버지 여기 지금 뭐 하시려는 거예요? 트리코 이쪽으로 내보려고. 아~ 네. 오래된 쪽문을 화장실 다니기 좋게 교체했고요. 화장실 터는 한 시간 만에 평평해졌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 와, 대박이다. 이동실 화장실을 운반했는데요. 어머니 댁에 길이 없어 차가 못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망가지지 않게 굴착기로 살살 운반했는데요. 굴착기가 단일 길을 닫고 운반하는 데만 무려 3시간이 걸렸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배수관 공사를 맡았습니다. 화장실 공사가 쉽진 않았지만 잘 돼가고 있는 것 같죠? 아니, 청년회장 뭘 쓰고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다들 오셔서 해주시니 얼마나 좋아요. 예전에...